기본적인 출력은 이제 해봤으니까요. 이번에 공부해 볼 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자, 우리가 C++에서는 변수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변수, 이게 뭐냐? 자, 얘는 좀 주석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줄 주석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슬래시 슬래시 두번 하면은 한 줄만 주석 처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또 주석 처리하려면은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범위를 한꺼번에 주석 처리를 하려면은 슬래시 별,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별 슬러시 반대로 해주시면은 이 사이는 모두 주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을 다실 때는 이렇게 범위 주석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변수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변수. 말 그대로 정말로 변하는 수예요.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변수가 뭐 값이 바뀌는 건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이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던 간에, 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건 게임을 만들건 뭘 만들건 간에 어떤 정보,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있어. 얘가 뭐 HP, 체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저장을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정보 보여주다가, 근데 체력이라는 거는 몬스터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감소돼야 된다고요. 자, 값이 바뀌죠. 그죠? 그런 아이들을 변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장을 할 때, 어떤 값을 저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숫자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소수점 자리라든지 실수들 이런 것들도 저장할 수 있죠. 일반 정수도 저장 가능하고 실수도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값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값의 종류에 대응되는 변수 종류는 모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변수 종류는 자, C++에서는 캐릭터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 불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숏이라는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인트라는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플롯이라는 타입도 있고 더블이라는 타입도 있어요. 아유, 엄청 많죠? 그죠? 자, 타입이 다양한 이유는 당연히 뭐 정수, 실수, 뭐 문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타입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흔히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고, 어떤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근데 이 변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메모리인데 이 컴퓨터 부품 중에서 램이라는 거 있죠, 램. 그쵸? 그 램에 이 변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램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변수의 타입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우리 뭐 보면은 램도 용량이 있죠.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식으로요. 그쵸? 용량이 있는데, 각각의 이 변수들도
타입마다 용량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용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용량을 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용량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최소 단위가 뭘까요? 그죠? 비트죠? 비트. 비트입니다. 자, 이 비트 다음에 있는 게 바이트예요. 자, 그런데 1바이트는 비트로 표현하면은 8비트입니다. 그렇죠. 8비트예요. 자, 이 바이트 다음에 있는 게 킬로바이트예요. 킬로바이트. 자, 얘를 이 1킬로바이트를 바이트로 환산하면은 1024 바이트가 돼요. 자, 킬로바이트 다음에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로 환산하면 1024 킬로바이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얘는 1024 메가바이트예요. 자, 이렇게 1024로 올라갑니다. 1 테라바이트는 1024 기가바이트가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용량이 올라가는데, 자, 이런 일반적인 변수들은 용량 차지했을 때 뭐 몇 기가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바이트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1바이트를 차지해요. 숏은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인트는, 그렇죠, 4바이트를 차지해요. 자, 플롯도 마찬가지로 4바이트를 차지하고요. 자, 더블은, 그렇죠, 8바이트예요. 네, 8바이트를 차지해요. 얘는 좀 많이 쓰죠. 자, 용량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 1바이트가 제가 8비트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0, 1,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바이트면은, 1바이트면은 당연히 2의 n승 단위로, 2의 비트승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가능해요. 1바이트면은 총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2바이트면은요, 당연히 2의 16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5,536개의 숫자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인트면은 32승 계산하기 힘들죠? 대략 43억 정도 나옵니다. 물론 43억까지 안 나오고요. 42억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네. 8바이트는 뭐 엄청나겠죠. 천문학적인 숫자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차이 난다라는 얘기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차이 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각 종류의 변수들이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캐릭터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불은 우리 일반적으로 참거짓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학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불이에요. 자, 그리고 숏. 숏은 정수를 표현을 합니다. 인트, 이거, 그렇죠, 이것도 정수예요. 자, 정수가 두 개죠.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게 뭐 메모리도 되게 작았어요. 그죠?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때는 용량을 되게 아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메모리 뭐 16기가, 32기가, 뭐 요즘에는 뭐 최소한 4기가 이상은 되잖아요. 컴퓨터가 좀 안 좋다 쳐도. 이제 그럴 때 나왔던, 그런 시절에 나왔던 게 숏이에요.
대부분 요즘에는 정수 쓰면은 보통 인트를 많이 씁니다.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인트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플롯은 실수를 저장을 하는데 실수 중에서도 부동소 수점. 부동소 수점이라는 말은 소수점이 둥둥 떠다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소수점 이하 자리들이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자리까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플롯도 실수지만 버블도 실수예요. 당연히 소수점 자릿수를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할수 있겠죠, 더블은.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많지 않겠죠, 사실. 소수점 32자리까지 누가 계산해요? 저도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얘네가 용량마다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현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죠. 얘는 플러스 값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값도 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바이트면은 총 256개를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128 플러스 127 하면은 그냥 255죠. 근데 중간에 0이 하나 있죠. 0까지 포함해서 256개, 256개의 숫자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얘 데이터 형태가 문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표현 범위 적은 건 숫자죠. 그죠? 자,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특수한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문자를 표현을 하느냐? 아스키 코드표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코드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저장하는 거는 원래 문자라는 게 없어요, 컴퓨터는. 다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근데 예를 들어서 60 몇이다. 그러면은 그60 몇에, 65다. 그럼 65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미 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변수에 65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아스키 코드표를 참조해서 65에 대응되는 그 문자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저장되지만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불은 말 그대로 참거짓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트루. 팔스. 참거짓을 표현합니다. 자, 근데 보통 참은, 거짓은 0이에요. 0. 트루는 0이 아닌 모든 수를 트루라고 해요. 보통 1을 트루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이 펄스고 0이 아닌 모든 수, 마이너스 1, 1, 뭐 100, 1000다 트루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수는 트루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숏은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표현이 됩니다. 좀 숫자가 많이 커지죠? 정수는 인트는 약 마이너스 22억에서 21억 선으로 표현이 돼요. 되게 크죠?
자, 표현 범위가 엄청난데, 물론 플롯도 이게 컴퓨터가 원래 소수점 계산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0, 0101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어떤 메모리 개념에 대해서 잘 배웠을 때에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소수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트면 플롯이면 4바이트니까 비트로 치면 32비트죠. 그러면 저쪽에 원래 부호비트라는 것도 있고, 메모리를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부호비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수점 비트라는 것도 있어요. 소수점이 몇 자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처음 수업하는데 굳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풀로 쓰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Cout 이용해서 출력을 하잖아요. Cout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내부로 세팅되어 있는 게. 근데 실제 표현을 하는 거는 5자리 이상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소수점이기 때문에 보통 근데 8자리? 뭐, 이 정도까지도 안 써요. 대부분 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면은 소수점 한 3자리? 그 정도 선으로 끝나지, 뭐, 너무 디테일한 소수점은 잘안 씁니다. 더블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소수점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더큰 범위의 수를 표현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unsigned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은 unsigned는 부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unsigned가 되면은 0에서 255 사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뭐 언사인드가 되는 말로 상관이 없죠. 트루 폴스고요. 자, 숏은 0에서 65,535까지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얘를 여기로 더해버리면 돼요. 자, 얘는 0에서 약 43억 정도. 얘도 좀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이 인트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변수 타입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실제 얘를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일단 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인트라는 거는 변수 타입이에요. 인트. 변수 타입이 되는 거고,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 이름이 곧 변수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 주의사항. 첫 글자로 뭐, 별, 뭐, 이런 거 특수문자 올수 없습니다. 특수문자는 첫 글자로 올수 있는 특수 문자는 언더바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안 돼요. 숫자도 올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 줄의 마지막은 마침표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나 끝났어라고, 이줄 끝났어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앞에 제일 앞에 올수 있는 건 언더바 아니면은 영문자예요. 그 다음에는 숫자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변수 이름 지을 때 ABC 해가지고 알파벳 Z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뭔 변수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지을 때도, 자, 그 변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변수를 생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지어주셔야 코드를 볼 때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넘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어떤 숫자 넣겠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mentorship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얘가 어떤 뜻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넘버라는 거는 제가 변수의 이름을 지어준 거고 이 변수는 앞에 int죠. int 타입이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면 컴퓨터는 메모리에다가 4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해요. 4바이트 공간을 할당하고 자 10이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죠. 원래 수학에서는 얘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같다가 아니에요. 자 얘를 보고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거는 10이라는 값을 넘버에 넣는 거예요. 넘버에. 그러면은 넘버에 10을 넣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아까 전에 넘버 이거 하는 순간 제가 4바이트 공간을 메모리에다가 잡는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10 저장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값은 언제든지 밑에서 이렇게 넘버는 20.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변수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 값이 20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cout은 아까 전에 위에서 출력한 것처럼 문자 열도 출력을 해줄 수 있지만 변수의 값도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B를 이용을 해서 빌드를 하시고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시면 자, 20 출력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값을 넣고 결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변수들은 나중에 이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이런 기본적인 변수들은 현재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프로그램 이거 종료되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도 해제가 돼요. 당연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데 그 메모리는 다시 이제 운영체제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또 딴 데다 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독점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거 딴 프로그램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환되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변수고요. 다른 변수 타입들도 여러 참가지를 저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true, false. 자, 지금 false를 넣었죠? 그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넣은 값이 false가 들어가니까 0이 출력되는 거예요. 제가 false는 0이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true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변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 자, 캐릭터는 1바이트 짜리에요.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영문자나 혹은 숫자 있죠. 얘네들이 1바이트를 차지해요. 자, 문자, 아까 전에 큰 따옴표는 문자 열이었죠. 그죠? 근데 문자 하나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T. 문자 하나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로 씁니다. 이렇게 T가 나오죠. 자, 단 여기서 주의사항. 우리가 한문이나 일어 혹은 한글 이런 아이들은
글자 하나당 2바이트를 차지를 해요. 주의사항이죠. 하지만 한글이나 한문 등의 문자들은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캐릭터 변수 하나에 저장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바이트를 차지하는 그런 문자를 저장을 할 때는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문자열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실 거고요. 자, 플롯 변수. F넘버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3.14. 원주율을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그냥 3.14 이렇게 하는 거랑 뒤에 F를 붙여주는 게 있어요. 자, 소수점 뒤에 알파벳 F를 붙여주면은 얘는 플롯 타입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F를 안 붙여주면, 이렇게 해주면 얘는 더블 타입 실수가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용량 차이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플롯 변수에다가 소수점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F를 붙여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3.14. 잘 나오네요. 더블도 D넘버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